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11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종암동 새날 도서관에서는 종암 안전모라는 이름으로 마을인수다 공론장이 열립니다. 이번 공론장 마을 의제는 안전이며 소방관, 경찰관,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실장, 여성 안심기가 스카우트 이렇게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11월 9일 오후 7시부터 종암동 새날 도서관 5층에서 진행되며 종암동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원에서는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역사 문화 탐방을 운영합니다. 11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누구나 네이버 품으로 예약만 하면 선착순 20명씩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성북동 일반 코스와 문인 코스로 김광섭 집부터 심우장까지 성북동 문화예선을 답사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의륜 코스로 조선 왕릉부터 근현대사 현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성북구 역사문화 탐방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젊은 영화인들의 무대, 제2회 성북 청춘불패 영화제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아리랑 시내센터 아리랑 인디웨이브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첫 발을 내딛었던 성북 청춘불패 영화제는 우리 사회의 고민을 다양한 장르의 단편 경쟁, 성북구관 내 대학에서 제작한 단편 영화, 성북 식권수로 나뉘어 더 많은 관객이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젊은 영화인들에게 힘을 더할 수 있는 응원과 함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판에서는 제7회 성북장애인 인권영화제 지금 여기 우리 모두 함께를 11월 11일 오후 1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개막작 희망의 기록을 시작으로 우리는 노동자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등이 상영되고 또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대중들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평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구조의 변화,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구에서 참여와 자치로 학교와 온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마을 강사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4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마을 강사 모집은 성북구 내에서 교육활동 유경험자로서 선정된 마을 강사는 연계된 학교와 계약 후 연계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북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교육의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